뭐라고요? 아니 워낙 바쁘시고 뮤뱅까지는 저한테 딱 이름하신 사안이라.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. 안 되겠어요. 신디 이번 주 쉬죠? 네? 아니 안타깝게도 뮤뱅 출연자 조율은 이 KBS에서 나한테 이름한 사안인데 어떡하죠? 아니 저기 피디님 나가서 일 보세요. 아니 그렇다고 다짜고짜 애를 여길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? 아니 나도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애가 좀 안 됐잖아. 아니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참 그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내가. 아니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절절하게 공감하고 그러는 건 참 좋은데 내 집으로 그 생색을 왜 내냐고 왜? 뭐 그래 집주인이니까 네가 결정해. 어? 아니 뭐 변 대표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 그러면 그게 제일 간단해. 뭐 그 여자가 데려가서 애를 뭐 잡아먹든가 말든가. 어? 다들 왜들 이래 진짜? 어? 나만 쓰레기니 나만? 아 정말 진짜. 어우 귀신 잘하다. 민철이 계속 바람 날 것 같아. 에이 민철이가 바람 날 것 같아. 준모야 나 질리는 스타일이니? 안 질려 너. 질렸으면 내가 25년을 어떻게 보냐. 아니야 나 질리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3개월을 못 남기지 질려서. 나 진짜야. 지금 PD님 신디 팬들한테 비호감으로 찍힌 거. 뭐 내가 걔네들한테 찍혀? 야 신디는 지금 대중한테 찍혔어. 지금 뭐 핑키폰지 뭔지 해체설 떠가지고 신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. 아주 욕을 대바가지를 먹고 있다고. 네. 야 이거 봐봐. 어? 이거 봐 이거. 어머 아주 욕다발들이 만개를 했네 만개를 했어. 얼굴도 삐리리 같은 게 귀척하기는. 귀척은 또 뭐야? 꿀 같은 휴식 중 늘 다정한 타계진 피디님과 함께. 그렇지 내가 늘 다정한 성품이지. 말 잘했네. 할 말 했어. 대한민국 최고 얼짱 PD 타계진 PD님. 미치겠다 진짜. 얘들이 내 실물을 봤네 봤어. 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묘사하니? 그치? 어? 웬일이니? 그리고 그림도 안녕하세요. 좀 즐기기. 제 대표님 오셨습니다. 아 네. 아 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중요한 날이라 직접 왔네요. 네. 우리 신디 오늘 막방 무대잖아요. 유력한 1위 후보예요. 많이 지니야 인사드려야지. 뮤직뱅크 PD님이셔? 타계진 PD. 안녕하세요 PD님. 신인가수 진희입니다. 네 이쁘네. 회원님 이거 좀 도시락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진희 잘 부탁드려요. 첫 데뷔 무대예요. 보통 의미 아니잖아요. 얘 이제 평생 자료 화면으로 보고 또 볼 무대예요.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. 그런데요 저한테 오늘 가장 크고 중요한 무대는 그러니까 제 정성과 마음을 쏟아부을 무대는요 제2의 신디가 아니라 그냥 신디예요. 오늘 신디 이번 앨범 마지막 무대니까 신디 화이팅!